그럼 2부 첫 순서 마켓 세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켓 세븐 오늘 차장님과 얘기 나눌 주제는 뭔지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건설 경기에도 봄은 오는가? 건설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시장에서 네. 참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 건설주들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부진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네. 이야기를 살짝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만 유난히 안 좋았습니다. 네.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비슷한 국가인 대만도 살짝 빠졌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외국인의 수급 구조에 너무나도 취약한 환경이라는 네.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하루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악재를 그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망 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악재로 반영되고 있구나.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빨리 단행했다라는 점. 그러면은 결국은 전 세계가 돈을 가게에다가 직접 꽂아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이제 개인 통장에다 돈을 넣어줬던 이유는 소비가 붕괴지면은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다. 소비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핵심이었는데 금리 인상을 가장 빨리 올렸던 우리나라가 과연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우리나라의 시장이 좀 타 국가 대비 안 좋은 그런 환경이지 않나 두 가지 이슈를 좀 체크해 보고 싶고요. 네.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언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냐면 임금 상승을 이루어져도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면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마지막 물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해야 될 노력 하나는 결국 뉴딜 건설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고 빠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뉴딜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떤 정책적인 것을 키워드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물꼬가 건설 쪽이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를 대전제로 시작하면서 네. 건설 경기가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부진했던 이유를 짚어보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인플레이션이죠.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면 건설 경기라는 것은 모든 원자재 집합비, 시멘트가 됐든 철근이 됐든 철강 가격 셌죠. 뭐 원자재 가격 셌으니 결국에 비용이 또 증가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비용이 증가할 네. 수밖에 없다라는 점. 거기에 우리나라 자체 건설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막혀 있는 분위기였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올해는 좀 극복이 돼서 모두한 이러한 공장과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연초의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져서 이제서야 위드 코로나를 오늘 처음 시행하는 날이 되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 연초엔 작용했었다가 좀 하반기로 이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었을 때 조금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서 좀 지켜져 있었지만 이것이 속도가 자꾸 이연되고 원자재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좀 하반기에는 조금 부담감으로 막상 해보니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현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얘기가 쑥 들어가면서 건설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네.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대선도 조금 더 앞으로 다가오게 네. 됐고 4분기를 기점으로 건설주들이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사실은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투심 자체가. 그래서 네. 달라지고 나서 확인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선두에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 건설주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왜요? 의심해봐야 된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이제는 이제 이번 주에 있어요. FOMC에서 테이퍼링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의 화두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건설이 과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는 의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원자재가 가장 좀 취약했던 부분이잖아요. 비용이 너무 증가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꺾여서 하방으로 갑니다. 이럴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이제는 좀 조금 어떤 안정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 가격선을 전제로 어떤 건설이라든가 액션을 취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산유국이거든요. 그런데 WTI 기준으로 이제 과거에 그 BEP 투자 기준이 65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70달러 위에 지금 80달러급 위에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산유국들의 투자 또한 이제 건설 경기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인프라라는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1번 공약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미뤄진 것이 중국 빼고는 전 세계가 멈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뒤로 미루기는 어려운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긴 하지만 신재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본 베이스는 건설이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가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씩 짚어봤었을 때 악재는 시장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는 시간적인 타임테이블로 보더라도 하반기부터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전망을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더 정상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체 체력을 본다 하더라도 내년 3월이 이제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우리 또한 이쪽에 대한 공약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좀 지금보다 나아진다라는 뷰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설사 합산으로 12개월 이제 PER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PER로 본다 하더라도 2분기 고점 대비 지금 14% 하락했거든요. 그럼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건설주들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좀 내년을 보고 네. 그 좀 들어가야 되는 섹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 GS건설 우띠님이 잘 나간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니 선뜻 손이 안 나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GS건설을 첫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아쉽게도 시장 컨센을 좀 하회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실적 부진이 이유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GS건설이 실적이 네. 안 좋았던 이유가 건설 업종의 핵심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택 분양은 지금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택 분양이 안 좋았던 이유는 모든 건설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좀 규제를 완화해주는 스탠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뒤로 밀어주면 더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서 또는 지연된 것들이 이제는 결국 물꼬를 트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러면 미뤄진 것이 아쉽지만 기대해볼 바는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다음에 개인적 그 개별적인 이슈로는 준공됐었던 그 바레인 LNG 터미널이 이게 좀 지연되고 있어요. 왜냐? 이것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었던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1,430억 정도 나와서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 한번 그 어떤 일회성 비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일회성 비용이 나왔고 어떤 물량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증권사 리포트와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판단은 4분기부터는 물꼬가 트여서 나올 것이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시장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 인프라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지만 막연하게 이제 미룰 수 없다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었을 때 저 GS건설의 실적 부러짐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3분기 실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GS건설 다음으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건설주 내에서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 현대건설이 네. 아닐까 싶어요. 지금 주택시장에서 현대건설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는 좀 어때요? GS건설보다는 실적이 좋은가요? 뭐 그렇진 네. 않습니다. 뭐 실제로 주택 경기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GS가 조금 더 유리하고 네. 주가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GS건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뭐 저는
두 종목 다 좋아합니다. 오히려 현대건설을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뭐 주가가 좀 묵직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에서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네.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외 수주. 를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고 기대를 가져보자. 중동 국가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해외 수주는 이제 비산유국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산유국이 좀 안 좋았었다라는 점.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느 시점에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지가 좀 관망을 지켜봤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4분기 기대하고 기다려볼 만한 것들이 필리핀 남북철도, 이집트, 엘다바 원전, 뭐 사우디 자프라, 바그다드 철도 이런 것들이 4분기 이제 수주를 받아볼 수 있을 기대감을 갖고 있어 볼 만한 것들이 지금 진드곤이 남아있고 내년에도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외 수주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현대건설은 조금 기대해 볼 바가 높지 않나. 뭐 GS건설도 거기서 사실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하나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현대 엔지니어링 IPO가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회사가 또 상장이 네, 그럼 되잖아요. 자회사 상장이 네. 뭐 규모가 8조에서 10조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리모델링 영업팀을 신설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부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다고 한다면 어떤 규제 완화가 됐다라는 점과 또는 규제가 완화가 덜 될 상황에서 리스크의 보완책도 리모델링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 회복 플러스 알파로 자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의 좀 그런 매력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현대건설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대표적인 건설주 네. 두 개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시멘트 관련주들은 지난주 후반 들어서 상당히 건설주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면 두 섹터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왜 시멘트만 강한 건지. 일단은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테마성에 조금 더 자극을 하고 대형주보다는 네. 지금도 시장이 좋아지나 했더니 금요일날 외국인한테 두드려 맞고 나니까 아이고 지수는 무겁겠네라는 것이 자꾸 시장에서 네.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단에서의 좀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설의 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가 움직이는 것 그 이유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건설 경기를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이제 이거였거든요. 유연탄 가격의 하락으로 시멘트 가격,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멘트 관련주들은 좀 좋았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게 ESG 기업, 친환경 기업으로 시멘트가 변모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인 굴뚝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그동안 유연탄을 썼었는데 원재료를 폐플라스틱을 녹여서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를 했었다가 유연탄 가격 아직은 폐플라스틱 비중이 크지 않은데 유연탄 재료가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서 이제 재료, 원재료 가격의 비용, 뭐, 요런 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비용 악화라는 부분 때문에 시멘트주들이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 유연탄 가격 하락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네.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멘트주들이 일제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는 그러면 건설 경기 자체도 조금 숨골을 틀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주들이 거기에 앞서서 가장 좀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내년 대선 뭐 이런 정책적인 네. 기대감들이 포함되면서 이제 요쪽 단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용이 높았었을 때 가격 인상을 해놔서 이제 나중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더 커질 수 있는 매출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최근에 시멘트 가격을 5.1% 인상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가격 전위도 만들어 놨으니 이제부터는 좀 좋은 환경을 앞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건설주 얘기를 하니까 채팅방에서 대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시청자분들과 네. 투자자분들도 그러면 건설주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우리가 내년까지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뭐 건설주, 시멘트주를 통틀어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송의 패널로서 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께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건설주는 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좀 상당히 비중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 이미요? 네. 대형주도 네. 현대건설주에서 오래전부터 속더래도 조금 제가 뭐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갖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진짜로 제가 좀 좋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장의 색깔이 변할 때 건설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장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탑픽은 대형주 안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엔지니어도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는 아직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좀 테마성 이슈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양 당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약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공약에 맞춰서 이건 철저하게 테마성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런데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은 뭐 지금부터 사셔서 지금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탑픽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트의 한 비중으로 좀 담아갈 네.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단연 건설주다라고 네. 마지막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켓세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